님이 17년 동안 결혼 생활하시면서 가장 많이 달라진 점으로 재산 관리를 꼽으셨다고요. 그렇죠. 재산 관리는 저희 집사람이 하죠. 다 그게 편하잖아요. 원래 그 다 맡기는 게 더 편해요. 근데 예전에는 그러면 결혼하시기 전에는 그냥 막 쓰신 거예요? 아우, 예전에는 아주 돈을 시원시원하게. 아니 근데 저작권료가 계속 뭐 들어올 거 아니에요, 그렇죠? 저작권료가 몇십 년 동안 들어오는 거죠? 사후 70년, 70년인데 이제 얼마 전에 바뀌었대요, 100년으로. 이야. 아니, 제일 좀 효도한 노래가 뭐예요? 많은데요. 뭐 그냥 뭐 소녀시대 같은 거. 네, 그런 거는 소녀시대가 또 해서 많이 됐고 뭐 2년 뭐 말리꽃 뭐 이런 거 많죠. 말리꽃. 예. 제일 많이 들어올 때는 어느 정도 들어오는 거예요, 그럼? 최고로 많이 들어왔을 때 그냥 외제차 한 정도 하나 외제차 어이구 한 달에? 네, 한 달에 한 달에 네. 근데 그건 이제 아주 초창기 때 그렇고 스테디하게 가는 거는 그렇게 많이는 좋으시겠어 종국이도 나와요 얼마나 나오나